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이 많으시죠? 햇빛도 좀 쬐어야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하니 바깥 나들이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디 멀리는 못 가고 당연천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는데 이곳으로 계속 가면 경춘선 숲길이 나옵니다. 1939년에 개통되어 2010년까지 운영된 경춘철교를 건넙니다. 경춘선 기찻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경춘선 기찻길 옆으로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숲길을 따라 사이좋게 걷고 있는 새 자매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네요. 누가 꾸며놨는지 화단을 예쁘게 꾸며놓은 솜씨가 대단합니다. 경춘선 숲길 방문자 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방문자 센터 앞으로 잔디밭 공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습니다. 방문자 센터에서 길을 건너면 하계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정글처럼 만들어진 놀이시설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주말에 어디 가지?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